국내에서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고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VOC 등 발암물질 유해 공기 방출이 없는 천연 재료로만 구성하여 유일하게 국내 특허와 미국 발명 특허를 취득한 인체에 무해하고 기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건물 내외부에 천연 목재를 사용하는 전통 가옥, 한옥, 황토집, 흙집, 통나무집 등은 목재 수명과 보존 그리고 맨몸으로 비벼도 인체에 무해한 건강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내부 목재 도료는 실내 거주자의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내 오염공기로 인해 각종 질환 및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병마의 고통 속에 치료하고 있고 폐암, 간암, 여러 부위의 암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주거 실내의 목재 도료 성분 중 방수 기능, 발수 기능, 자외선 및 풍화 방지 기능은 내부용으로 없어도 무방합니다. 현대 시중의 많은 목재 도료는 외 내부 구분 없이 방수, 발수, 자외선, 풍화 기능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에 첨가물을 더해 고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와 VOCS를 방출이 심한 실내 오염 공기의 원인을 제공하여 인체 건강성에 매우 위험도가 높습니다. 당사의 천연 항균 목재 도료는 소비자 만족도를 위한 외부용, 내부용을 구분하여 맞춤형 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가옥인 한옥, 황토집, 흙집, 통나무집 등은 외부 처마 기둥, 텐마루, 대청마루 등 사후 관리가 어렵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목재 도료 올스텐은 수명이 매우 짧아 1-2년에 한 번씩 재도색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제비용과 번거로움이 수반됩니다. 당사 연구팀은 한 번에 도료칠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집중 연구하고 있고 때문에 사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천연 항균 목재 도료는 인체에 무해한 전통의 천연 재료들로 구성하여 제조 기술을 현대 기법과 어우러져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TVOC, VOC 발생이 없어 최고의 건강성을 나타내고 기능은 발수, 방수, 자외선, 풍화에 강해 도료 수명을 연장합니다. 실내 천정과 출입문, 창문 등 천연 항균 목재 도료 2회치를 완료한 후 실내 공기질 측정 기관인 주식회사 한국 ENC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포르말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210마이크로인데 1차 측정에서 5.8마이크로, 2차 측정에서는 6.8마이크로, 평균 6.4마이크로가 검출되었습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가 30마이크로인데 1차 측정에서 0.0마이크로 제로이며 2차 측정에서는 0.6마이크로, 평균 0.3마이크로로 검출되었습니다. 플루에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가 1000마이크로인데 1차 측정에서 6.6마이크로, 2차 측정에서는 6.1마이크로, 평균 6.4마이크로로 검출되었습니다. 에틸벤젠, 자일렌, 스웨렌 이들의 기준치는 각각 360마이크로, 700마이크로, 300마이크로인데 이들 모두 수치가 제로로 나오게 되며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실내 공기질 평가 성적서에서 밝혔다시피 당사 천연 항균 목재 도료에서 발암 물질 유해 공기 방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당사 특허 기술 가수소성 천연 항토 미장과 천연 항토 코팅에 마감 벽체 재료에서도 발암 물질 유해 공기 방출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주거 실내 오염 공기 측정에서 성적서와 같은 맑고 깨끗한 실내 공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맑고 깨끗한 공기 속의 실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처음으로 천연 항균 목재 도료를 시공한 주거 실내는 현재까지 20년째 목재에 부유균, 변색균 등이 전혀 발생 없이 천연 목재 나무결이 선명하게 처음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칠하여도 들뜸, 터지거나
달라지는 하자 발생이 없고 송진과 유막이 어우러져 목재가 썩어 나가는 현상을 방지시켜줍니다. 단창 알료 중 천연 광물질은 외부 자외선 및 풍화 현상에 강해 도료 수명이 오래갑니다. 당사의 외부 천연 항균 목재 도료는 천연 재료들로 구성하여 특허 기술의 삼중막 구조로서 목재 표면에 흡수 및 침투되어 유막 형성으로 수분 또는 습기를 침투 방지하며 목재가 썩지 않게 보존해줍니다. 목재 표면에서는 조선시대 궁궐채화와 도자기채화에 사용되었던 단창알료 중 천연 광물질로 조성되어 목재 부유균과 변색균 착상을 방지시키고 자외선과 풍화 현상에 강한 목재 표면 중 도막 형성이 되고 소나무 송진과 천연 광물질이 어우러져 목재 도료 들뜸 현상과 목재 부식 방지에 뛰어난 세계 최초 천연 재료로 구성되어 삼중 구조층을 형성한 목재 보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천연 항균 목재 도료의 차별화된 장점으로는 외부로부터 목재 내부로 수분 침투를 방지시켜주며 목재 내부에서 목재 표면 밖으로 수분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발수 기능이 우수하며 목재 표면을 자외선과 바람에 풍화 현상을 억제하는 기능이 우수하고 도장공 기술이 없어도 남녀 누구나 쉽게 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술 없이 칠하여도 들뜸, 터지거나 갈라지는 하자 발생이 없고 송진과 유막이 어우러져 목재가 썩어가는 현상을 방지시켜줍니다. 단창 알료 중 천연 광물질은 외부 자외선 및 풍화 현상에 강해 도료 수명이 오래갑니다.